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? 내 흉내만 내면 돼. 어? 여보. 그래, 알았어. 많이 팔고 와, 자동차. 왜 이렇게 외출이 잦아? 뭐가 잦아요? 당신 사무실 옮기고 처음 왔는데? 아버지 수시로 집에 들르시잖아. 근데 너 없으면 어떡해? 내가 똥개인가? 집만 지키게. 뭐? 아니에요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그렇게 막말을 했으면 끝까지 하든지, 하다가 말고면 아예 하질 말든지. 끝까지 밀어붙이면 싸가지 없다고 싫어하잖아요. 그렇게 해보기나 했어? 싫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? 그리고 놀러 왔으면 좀 가만히 좀 앉아 있어. 여기서도 청소를 하냐? 청소하려면 집에 가서 해. 알았어요. 쓰레기통 좀 버립니다. 아, 가만히 있으라니까! 네. 뭐 먹고 싶냐? 갈비요. 가자. 장모님 갖다 드려. 고마워요, 여보. 야, 네. 우리 애 낳지 말자. 왜요? 싫어요. 싫긴, 누가 들으면 임신한 여자 애못 낳게 하는 줄 알겠다. 애가 꼭 필요하냐? 난 별론데. 싫어요. 나 임신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젖도 물리고 비싼 옷 입혀서 부잣집 자식으로 키울래요. 부잣집 자식이 그렇게 좋냐? 네. 난 별론데. 넌 그렇겠다. 왜 아니겠냐? 가자, 갈비 먹으러. 피아노도 꼭 시켜야지.